은평구는 영유아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슬기로운 놀이생활 온라인 교육을 4월 6일부터 실시합니다. 은평구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권리 중심과 교사와 현장의 자율성을 주제로 소모임 형태의 슬기로운 놀이생활 교육을 마련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회씩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에 참여할 7개 수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의 경력교사 7명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강의실 교육이 아닌 소모임 형태로 7명의 교사가 교육 이후 영유아 놀이 중심 보육 과정을 실천해보고 긍정적인 변화 및 어려웠던 점을 공유합니다. 한편 김미경 구청장은 보육교사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